보람밭의 개구리 왕자. 나는 개구리 왕자예요. 개구리 나라의 왕자냐고요? 알롱. 아니요. 내가 누군지 궁금해요? 들어보세요. 난 옛날 작은 왕국의 왕자였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못된 마녀의 저주에 걸려 그만 못생긴 개구리가 되고 말았어요. 아름다운 공주의 뽀뽀를 받으면 왕자로 돌아간답니다. 처음엔 징그러운 개구리가 된 것이 몹시도 슬펐지만 지금은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해요.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는 토랑잎에 앉아서 먹는 고소한 잠자리의 맛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랍니다. 알롱.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. 그건 아침 무렵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랑잎에 누워 맛있게 날아다니고 있는 잠자리를 새고 있을 때였어요. 뭐지? 지진인가? 진짜 맞죠? 왕, 개구리들 다 도망가잖아. 이 중엔 개구리 왕자가 있을지도 몰라. 개구리 왕자? 그게 뭔데? 무서운 마녀가 왕자를 개구리로 만들었대. 공주님의 뽀뽀를 받아야 다시 왕자로 돌아갈 수가 있대.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. 내가? 나도. 뭐야? 놔! 놓으라고! 정말! 개구리 왕자가 안 되겠는지 양보를 크게 부풀렸어요. 무섭지? 뭐야? 뭐야? 이 파랗고 못생긴 괴물은! 개구리한테 뽀뽀하냐고! 왕의 뽀뽀가 너무 싫었는지 개구리 왕자가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네요. 왕, 넌 공주가 아니잖아. 그렇지. 얼른 토란 뽑아서 가자. 자, 토란병 얼마나 맛있을까? 비다. 얼른 집에 가자. 그래. 언제 먹을 수 있어? 곧 있으면 먹을 수 있어. 언제든. 그건 어디다 뒀어? 저기! 좋아. 개구리 왕자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잘 안 되었어요. 내가 뭐 할 때, 넌 그냥 쉬고 있다가 먹기만 하면 돼. 아니야. 프랭키도 뭔가 하고 싶은데. 저거 삶아 놓을까? 설마 나를? 개구리 왕자는 프랭키와 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줄 알고 있나 봐요. 이건 설마. 개구리, 일어나봐. 이것 좀 먹어봐. 뭘 개구리한테 그런 걸 먹여. 지금껏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다. 맨날 제일 맛있대. 그럼 어제 먹은 김치찌개는? 김치찌개도 제일 맛있어. 맛있어, 먹어봐.
헬롱. 이게 바로 행복이야. 멋있노 봐. 구왕, 어디 나누면 다 먹어버린다. 안돼. 내 도라병. 왜? 도랑병 먹고 싶구나. 자. 아, 뭐야, 개구리가 떡도 먹어? 봐봐, 내가 개구리 왕자라고 했잖아. 너 또 개구리 왕자. 너 그러다 퐁이 다 먹는다. 맛있다. 어? 퐁, 한 개만 먹으라고. 참, 한 개만 먹어. 프랭키와 친구들.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? 안 돼. 개구리는 숲속에서 자연과 함께 자유롭게 사는 게 좋다고. 개구리. 개구리도 토란밭으로 돌아가고 싶대잖아 지금. 그게 그런가. 자, 어서 가. 엄마가 기다린다. 개구리 왕자는 토란병이 너무 맛있었는지 가기가 싫었어요. 안녕. 프랭키와 친구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인사를 하네요. 그 토란병 또 먹고 싶다. 내가 사람이면 계속 먹을 수 있을 텐데. 아, 맞다! 난 왕자지! 공주와 뽀뽀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어! 좋아! 이제부터 공주를 찾으러 가는 거야! 난 왕자야!